안녕하세요. 판소리를 사랑하는 소리꾼 이다연입니다. 흰타령은 남도의 음악적 정서가 잘 나타난 곡입니다. 각자의 나이대가 갖고 있는 소리의 멋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부르는 이 흰타령의 애절함을 국악콘서트 판을 통해서 잘 기록을 하고 싶었고요. 또 훗날 기회가 된다면 1년 뒤나 5년 뒤에 또 이 국악콘서트 판에서 흥타령을 올림으로써 점점 익어가는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. 저에게 판소리는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나무입니다. 선대의 명창들이 잘 물려준 이 귀한 소리를 뿌리라 생각하고 이 뿌리를 잘 내리고 또 다양한 가지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소리꾼이 되고 싶어서입니다. 앞으로 소리꾼 이다연이 만드는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오늘 무대와 또 소리꾼 이다연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나는 간다 너 잘 살아라 않고 파도만 치네 아이고 대구 헌도 성화가 났네
성화가 나네.